자, 벨기에 경기하고 잉글랜드 경기까지 보고 왔는데요. 일단 솔직히 벨기에하고 파나마는 이번에 월드컵이 첫 출전이었어요. 파나마가 첫 출전이었는데 일단은 파나마가 전반전 잘했어요. 전반전 잘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약간 지겨운, 약간 조금 약간 루즈한 느낌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물론 우리가 그 직전 경기에서 그 대한민국 경기를 보느라 우리가 좀 진이 좀 빠졌잖아요. 진이 좀 빠져서 그 많이 피곤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막판에 벨기에가 세 골을 몰아서 넣었죠. 세 골을 넣고 다득점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하고 티니지 경기 좀 이제 중간에 이제 페널티킥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좀 초반부터 잉글랜드가 약간 여유있게 리드를 하는 줄 알았더니 해리케인이 역시 이번 월드컵이 첫 출전이에요. 해리케인은 그래서 케인이 이번에 그첫 출전을 했는데 그쵸. 일단은 아무래도 케인이 아직도 만 24살밖에 안 됐는데 주장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일단은 선제골을 넣고, 그래서 원래 비기면 약간 이제 벨기에하고의 약간 순위 결정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좀 위험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티니지는 그 페널티킥이 어쩌면 기회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티니지는 그 기회를 좀 놓쳤고요. 그 기회를 놓쳤고 결국은 이제 종료 직 이제 추가 시간에 그역 그렇게 세트피스가 멋있게 나올 줄은. 코너킥, 헤딩 크로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해리케인이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헤딩. 와, 해리케인은 월드컵 첫 경기에서 멀티 득점까지 하는 그 역시 케인이었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막그 해리케인이 막그골 넣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잉글랜드의 그 최종 스트라이커, 그 최종 마무리하는 그 스트라이커 역시 해리케인. 진짜 케인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스트라이커가 있었으면, 그랬으면 손흥민 선수도 아마 어시스트도 많이 기록하고 득점도 많이 기록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서로 많이 도와주면서. 네, 그렇고. 아, 김진욱 선수하고 비교를. 글쎄요. 멕시코전은요, 모르겠어. 제가 아까 그 대한민국 경기는 제가 분석을 따로 올렸거든요, 유튜브에. 딱 지금 녹화했던 거를 따로 올렸는데, 일단은 멕시코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변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 관전을 하러 온대요. 그 대통령이 관전하러 온다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스웨덴전을 하면서 나왔던 점으로는요, 일단 수비에서 그렇게 허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수비 자체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 페널티킥 이런 게 이번 대회에서 유독 페널티킥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페널티킥 판정이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좀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판독이 약간 앵간하면 그냥 반칙 안 주고 약간 그냥 경기 그냥 쭉 스무스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그 페널티킥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튀니지도 페널티킥 하나 얻었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되면 진짜 답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굳이 그 페널티킥을 나올 정도의 그런 과격한 캐태클을 했어야 됐을까? 그건 솔직히 좀 약간 생각해 볼것 같은 문제고요. 근데 그런 거 같아서 김민우 선수가 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죄책감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그 페널티 구역에서는 파울을 유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어떻게든 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선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그 수비를 못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고, 예. 사실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거는 골 결정력이었어요. 골 결정력이 유효 슈팅이 0개. 그렇고요. 그런 거 정도 빼면 사실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필드골에서는 실점이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수비 라인은 나름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좀 역습을 좀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수비를 하는 거 봐서는 일단은 멕시코가 좀 약간 스피드 있는 공격으로 왔을 때 일단은 적어도 수비 라인에서 당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조현우 골키퍼도 일단은 월드컵 A매치 경험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수비를 굉장히 잘했고요. 일단은 수비는 약간 좀 믿음직스러운 좀 상황이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경기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잉글랜드는 이기기는 이겼는데 다득점 때문에 지금 벨기에가 1위가 됐어요. 지조가. 벨기에가 1위가 됐는데 벨기에하고 잉글랜드가 마지막에 붙잖아요. 이게 H조에서 콜롬비아, 폴란드, 세네갈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위로 가든 2위로 가든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지조 입장에서는 일단은 벨기에하고 잉글랜드가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둘이서 2승하고 나서 뭐냐 니가 가라 1위, 니가 가라 2위 약간 막 이럴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예상은 의외로 지조가 조별리그 3차전이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하겠지만 오히려 저쪽 이미 탈락이 확정된 두 나라가 그냥 서로 승점이라도 따가려고 막 서로 필사적으로 할것 같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우승 경험국 경기를 우선적으로 중계할 거기 때문에 잉글랜드 경기를 중계를 할 거예요. 근데 잉글랜드가 2002년 때도 약간 그런 적 있어요. 그 덴마크 만나려고 일부러 2위로 그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지리아하고 0대0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벨기에하고는 어쨌든 1위하고 2위를 결정하려면 사실 비기기만 해도 1위 2위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대로 그대로 간다고 치면. 그래서 근데 글쎄요. 만약에 해리케인이 EPL에서 못했던 그 대회 득점왕 기록을 노릴 거라면, 그러니까 관건은 그거예요. 과연 해리케인이 이미 첫 경기 처음 두 경기에서 16강 확정을 짓고 세 번째 경기에서 득점왕을 노릴 것이냐? 득점왕 노릴 거면 세 번째 경기에서도 잉글랜드는 이기는 경기를 할 거라는 거죠. 기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 잉글랜드 오랜만에 한번 3승 한번 해보자고. 하여간 뭐 그럴 것 같고. 일단은 지조는 최종 순위는 한 3위까지 3차전까지 가봐야지 나올 것 같아요. 둘이 순위가 약간 결정이 날것 같아서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대한민국 경기 끝나고, 일단은 좀, 1차적으로 대한민국 경기 있는 날 제가 분석을 나눌 거예요. 분석 녹화를 나눌 거기 때문에, 멕시코전이요? 뭐, 대통령이 몰라, 원래, 물론 문 대통령은, 러시아하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그냥 월드컵, 세계적인 축제 기간에 러시아 방문해서 약간 그런 외교적인 그 회담을 할것 같다고는 하는데,
간다고 날짜 정해졌어요. 그리고 멕시코전 관전하러 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1차전 때 못 갔던 이유는 이제 지방선거 관련 일 끝내고 가느라 지방선거 때 바로 못 가잖아요, 개막 때는. 그래서 1차전은 못 간 거고 2차전을 가게 된 건데 일단은 대통령이 가서 직접 보는 만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1점 차로 석패하는 그런 거는 나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막 4년 전에 알제리전만큼 그렇게 망하는 경기는 없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는 멕시코를 상대로 20년 전에 아니 간단히 일정 정해졌어요. 대통령 어차피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거라서 이미 스케줄이 다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20년 전에 멕시코한테 진 빚이 있잖아요. 그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석주의 백태클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그래서 졌잖아요. 사실 프랑스 월드컵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였잖아요. 백태클 때문에. 지금도 하석주 지금 감독인가? 어쨌든 지금도 하석주 선수는 그것 때문에 그때가 커리어 첫 퇴장이었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죄책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욕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멕시코한테는 빚을 좀 갚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나름의 미션이 있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신경 써서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 그렇고요. 자, 저는 또 오늘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녹화 마무리하고 저도 좀 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지금 거의 8시간 넘게 방송을 해가지고요. 맞아요. 그 백태클도 그렇고 이번에 그 비디오 판독도 사실 그래. 이번에 비디오 판독 도입된다는 거 몰라 적용 훈련을 했다지만 참 그랬는데도 이게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사람은 감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평소 그 작년까지 그런 수비하는 습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쉽게 못 고쳐져요. 일단은 뭐 그랬다는 거. 네,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네, 녹화 마무리하고 저는 여기서 좀 쉬도록 할게요.